집사, 뭘 보길래 그렇게 뿅딱같이 해벌쭉대고 있습니까? 뭔 야동이야 이 새끼들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다슬이 인스타 좀 구경하고 있었지. 또 음침하게 남의 인스타나 염탐 중이었군요. 아니 뭔 음침하게 염탐이야 미친놈아. 내 여친 인스타 좀 구경하겠다는데. 여친한테 인스타 구경해도 된다고 허락 받았어용. 어? 아니? 그럼 음침하게 염탐 맞네용. 뭔 개소리야. 뭐 이런 걸 허락까지. 아 그런가? 허락 받아야 하나? 아 또. 다슬아 혹시 네 인스타 좀 구경해도 될까? 오케이! 봐도 된대! 보자! 야! 누구 여친인지 몰라도 완전 이쁘고 귀엽지 않냐? 주인님 완전 팔불출인냥! 응? 누구? 어? 이건 뭐 거의 썸 타는 수준인데요? 에이, 그냥 친한 거겠지.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하트를 쓴겨.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하트는 좀 그렇지. 그러게, 진짜 존잘이긴 하네. 다른 사진에도 댓글 달았는지 찾아보자고요.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여친을 뺏길지도 모른다고요. 남친이는 여친한테 이런 더러운 수작질이라니 아주 나쁜 놈인경. 좋아. 지금 당장 이 새끼한테 DM 보내서 결판을 내야겠어. 저기요. 저 다슬이 남친인데요. 다슬이한테 댓글 그만 다시고 직접 대지 마셔. 이 쌍놈 새끼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살아? 이 개새끼가 다슬이 내 집 주소까지 알아? 그래, 내일 아침 10시에 거기서 보자. 넌 진짜 뒤졌다. 이 새끼 끝까지 여유로운 척이네. 어디, 내일 만나서도 이럴 수 있나 보자. 근데 내일 만나서 뭘 어쩌게용? 어? 어쩌냐니. 따끔하게 연락 그만하고 인스타에 댓글도 달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 주먹을 써서라도. 그치만 주인님은 싸움은커녕 말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개찐따 아님겨? 뭐? 내가 무슨 말싸움도 못하는 개찐따가 맞지? 맞아. 너무 대책 없이 급발진해버렸나. 막상 내일 만나서 뭐라고 하냐 진짜. 나 같은 개찐따가 화내봤자 하나도 안 무서워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집사. 우리가 상대방한테 겁주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뭐? 겁주는 법? 아니 저기 얘들아, 이렇게 한다고 진짜 그놈이 겁을 먹을까? 당연하죠. 그게 바로 한국 대표 양아치 패션이라고요. 아마 초반 기선제압은 확실히 될 겁니다. 아니 그치만 이거 문신도 너무 엉성해 보이지 않아?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일수 가방도. 저기요. 다슬이 남자친구 맞지? 맞다. 어쩔래? 응? 어쩌긴 뭘 어째? 네가 보자고 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이야, yeah. 근데 실망인걸? 내 딸이 이런 패션 센스 꽝인 놈이랑 사귄다니. 네가 뭔데 내 패션 센스를? 응? 딸? 응? 수민 오빠? 온다는 연락도 없이 웬일로? 어? 아빠!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버님. 전 그냥 친한 친구인 줄 알고. 아빠. 그냥 아빠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런 장난을 쳐. 재밌잖아. 미안해요 오빠. 아빠가 결혼도 좀 일찍 하고 엄청 동안이라. 패션 센스는 영광이지만 날 다슬이랑 또래로 봐줘서 기분은 좋은데. 다른 남자한테서 자기 여친을 지키려는 패기도 있고 말이야. 그치? 내 남친 나름 멋있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근데 아무리 봐도 역시 패션이 너무 구데기야. 아니야 아빠. 오빠 평소에는 저렇게 안 입어. 근데 이상하네요. 현식이나 다른 애들이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낼 땐 아빠가 외국에 출장 중이셔서 아빠 얼굴을 모를 수 있는데
땅땅이는 우리 아빠인 거 알았을 텐데. 땅땅이가 우리 아빠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뭐?